저희랑 그 킹스턴 풀체인지 콘텐츠를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받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킹스턴 풀체인지에 참여하게 된 32살 권한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렌즈샵에서 꾸며본 적이 있으실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막 바보샵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동네 미용실만 다녔고 이렇게 스타일링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오셨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쪽에 가서 상담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남성들의 모든 스타일을 가꿀 수 있는 공간 킹스턴의 대표 킹스턴입니다. 첫 이미지죠. 이렇게 멀리서 딱 봤는데 일단 엄청 체구가 크셨고 골리앗 같은 그런 느낌이셨고 실제로 가서 이제 악수를 했는데도 엄청 묵직하시고 그랬어요.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20대부터 이렇게 남의 시선 신경도 안 쓰고 그 외모 가꾸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친구들도 결혼도 하고 격식 있는 자리도 많이 참여하게 되니까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20살 때부터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킹스턴 풀체인지 컨텐츠를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체구는 엄청 크신데 그 안에 마치 소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소곳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대화를 몇 번 주고받아 봤더니 좀 굉장히 그 외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 체구에 못지않게끔 너무 소심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례나 사연이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격식 있는 자리를 가야 할 때 결혼식이라든지 그렇게 갈 때 좀 옷이 어울리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링이나 옷부터 생각하면은 이미 좀 위축이 되고 꾸미는 옷 같은 게 없는데 소개팅을 해달라고 하거나 막상 진짜 소개팅 들어왔을 때 좀 당황스러워요. 옷 같은 게 없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니까 위축이 되고 자연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포의 모습이 이제 머리는 정말 곱슬기가 있는 산발, 말 그대로 산발의 상태였고요. 머리 관리도 전혀 안 하셨고 그리고 옷도 거의 뭐 하나 두 개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옷도 없어서 뭔가 추리닝 같은 고무줄 바지에 약간 테디베어 같은 그런 느낌? 근육보다는 살로 이루어진 체구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느낌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디베어나 뭐 소녀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전으로 수염은 털보처럼 굉장히 산적처럼 나 있으시고 뭔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살이 많이 찐 상태인데 자기 관리를 한다고 이제 스타일링 같은 거를 계획을 하면 항상 난 이제 살을 뺄 거니까 살이 뺀 상태의 스타일링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진 상태로는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살은 계속 안 빠지고 관리를 또 안 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뚱뚱한 상태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이 이제 저희 샵에서 제일 큰 사이즈인데 한번 입어보시겠습니다. 네. 좀 작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걸쳐보실게요. 정말 체구가 엄청 좋으시네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아, 170kg입니다. 아, 예. 근데 체구가 워낙 좀 개인적인 특징이 좀 많으셔서 기성복보다는 좀 맞춤으로 진행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치수를 쟀으니까 이제 좀 맞춤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도 가지고 왔는데 바지도 왠지 작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맞춤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의 모습에서 컴플렉스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지? 얼굴이 너무 크다. 이게 큰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커서 정장 같은 걸 입으면 얼굴이 계속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좀 뚱뚱해서 옷을 사도 멋도 안 나고 핏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사면 그냥 해질 때까지 입고 그런 상황입니다. 115kg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체형이라든지 골격이 좀 일반적인 골격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기성복은 좀 보편적인 체형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맞춤으로 의류를 진행을 해서 그 얼굴이 떠보이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을 좀 잡아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좀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도? 저는 좀 깔끔한 스타일로 변하고 싶어요. 우선 좀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요. 근데 좀 수염이 있어도 좀 깔끔한 모습이거나 깔끔한데 터프한 남성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화배우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겠다. 정말 포스 있다고 얘기를 하죠. 길 가다가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을 정도의 포스를 풍기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은 좀 아메리칸 섹시 가이 스타일을 원하셨는데 그 아메리칸 섹시 가이가 이제 수염도 있고 뭐 떠올리는 이미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시는 이미지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좀 결합시켜서 뭔가 스타일을 이끌어내는 멋있는 스타일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솔직히 한 5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아마 저를 케어하실 때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부터 너무 설레입니다. 올해 결혼하시겠는데?